여보, 연서. 장보,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안녕하십시오. 주 회장이 날 놀렸다 이거지? 얘는 나한테 사기까지 쳐? 회장님, 나 여기 까졌어. 야, 장돌. 야, 여기 뭐라고 써있냐, 이거? 자, 앙, 부. 아, 이것도 장부잖아. 얘 도대체 무슨 장부를 원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아이고, 이걸 어디다 보내지? 경찰? 야, 방송국이 낫지 않냐? 신문사에 보내자. 응? 무슨 신문사요? 공정하고 양심적이며 정말로 국민을 아는,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신문사. 에? 네? 아, 그런 신문사가 있어요? 벼룩시장. 아, 교차로? 응. 오. Guido bel mare luce e tira forte il vento. 원장님. 왜? 저 잠깐만 나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근무 시간에 누가 멋대로 외출을 안 했어? 지금 손님도 없는데. 손님이 없긴 왜 없어? 어쨌든 안 돼. 절대로 안 돼.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머, 어머, 여사님 또 오셨네요. 왜요? 이 머리 모양이 또 마음에 안 드신데요? 그게 아니라 원장님하고 대화 좀 나눌까 하고요. 저하고요? 예? 시간 되시면 저랑 잠깐 나가셔서 차나 한잔 하시면서 경제 얘기랑 IMF 얘기랑 또 5월의 여왕에 관한 얘기랑 같이 나누시면 어떻겠어요? 우리 회장님은 워낙 바쁘셔서 전 늘 외롭답니다. 잠시만요. 2층 VIP실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미순이, 나 어떡하지? 왜요, 원장님? 나 찍혔나 봐. 왜? 나 무서워. 왜 그러세요? 원장님, 2층에 올라가서 오춘난 여사한테 우리 원장 선생님이 아주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나가신다고 그래. 알았지? 왜요? 아, 글쎄요. 원장님. 아! 엄마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하우스이 때문에 엄마 병이 안 낫는 거야. 겨울이라도 좀 쉬어요. 몇 푼이나 번다고. 알았어. 나 밥 잘 먹어. 엄마 빨리 같이 살아야 될 텐데 조금만 참아요. 엄마, 내가 다시 또 전화할게요.